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양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일단 9월 강습, 미스 개복치 강습 두 가지 이제 극혐하는 강습이 나오긴 했는데 찍을 게 없기 때문에 요거라도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드링크를 먹어가면서 다10 스테이지까지 만들어 놨어요. 전10 스테이지 맞죠? 요거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흰적하고 다른 애들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별로 세지 않으니까 흰적 위주로 무자비하게 깨주도록 할게요. 뭐 재미를 보고 이런 거 마음에 안 들고 흰적 대항으로 뭐 이런 애들 그냥 무자비하게 나와줬고요. 그리고 좀 평소에 보기 힘든 애들, 평소에 보기 힘든 애들은 아니고 킹 성비 좋은 애들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뽑아봤어요. 일단 강습 10레벨쯤 되면은 적이 엄청 찔기겠죠? 엄청 찔길 거예요. 아우, 이 소리도 극혐이네. 띠디디디딩 하는 맑은 소리, 좋은 소리 어디 가고 뭐 이런 극혐 소리로 바꿔놨지? 누가 나가는 게 이쁠까요? 발 느린 애가 좀 나가줘서 맞춰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그래야지 너무 빨리 튀어나가지 않고 그래도 좀 보조를 맞춰주고 운영 본능이랄까?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. 아, 이 출격 제한도 걸려 있었네. 고기는 왜두 개나 들고 왔을까요? 출격 제한인데. 어우, 포스 보스. 금방 죽을 놈이 포스는 장난 아니군요. 극탄형 뭐 먼저 쳐나가도 맷집이 세니까 히트백 해가지고 본진이랑 합류할 거예요.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이 대부분 발이 좀 빨라요. 아도겐 맞고 벽이 안 부셔지네요. 조약한 벽, 잘 봤고요. 자, 고기까지 나갔다. 이거는 좀 심한 거죠. 심한 건 나도 아는데. 뭐할수 없지, 뭐. 아이고, 고기한테 한대 맞으니까 죽어버렸네. 강습이 뭐 별거 없잖아요. 뭐, 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뭘 내보낸다 하더라도. 딱히 별거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양악해버렸습니다. 그래도 시간은 좀 끌어들였어요. 맨 처음에 흑천향이나 고기부터 뛰었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어. 많이 봐줬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죠. 미스 개복치의 강습. 여기는 다뜬 적. 요, 얘 하나만 빨간 적일 거예요. 이것도 10스테이지까지 만들어. 전 12스테이지네? 12스테이지 밀면 되죠. 우리에겐 드링크가 있다. 벌컥벌컥 마셔. 잠깐 착오가 있었고요.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똑같지 뭐. 밀면 되지 뭐. 아, 그래서 여기 덱은 뭐냐면은 뜬 적이기 때문에 뜬 적을 좀 밀고 완전 박제할 수 있는 애 둘이 나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. 맨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튼튼한 놈이 얘인데 얘가 나가면은 요 잡몹을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 적도 있잖아요. 그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빨간 적과 뜬 적에 모두 강한 초갓캐 캔이 나가주는 거죠. 그리고 요 개딱지가 다 제거가 되면은 가서 개딱지가 제거가 안 되는데. 가서 멈춰줘야 되는데. 잡몹도 많이 나오고요. 자, 미세리아 가서 재워주겠지, 뭐. 자, 미세리아 가서 재워줄 겁니다. 둘이 왜 이렇게 엇박이냐? 둘이 좀 같이 하면 좋잖아, 같이.
그러면 연구박제 되잖아. 물론 제가 잘못 뽑아서 그래요. 타이밍이. 그리고 이게 멈춰놓은 사이에 들썩들썩 좀 해주면은 다시 얘가 선딜이 길어가지고 다시 리셋되고 그럼 또 멈춰놓고 하면 되거든요. 아이고, 저분이 터졌다는 거는 뜬적에 맞은 것 같진 않고요. 빨간 개딱지한테 맞아서 터진 것 같네요. 끝난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는데 뭐 다 터졌고요. 조금 실망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? 운명인 것을 받아들입시다. 자, 처음부터 다시 캔 나가가지고 개딱지 제거해 주시고요. 개가 다 제거됐으면은 쿠데타마로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된 거죠. 그리고 미세리아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쿨이 왜 이렇게 길어? 이거 못 써먹겠구만. 이럴 때 비교질이 된단 말이야. 둘 다 뜬적 멈추는 놈, 하나는 맷집, 하나는 강하다, 뭐 대충 비슷한 거 아이가?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럴 때 갑자기 비교가 된다는 거죠. 얘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? 남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. 늦게 뽑아서 그럴 수 있어요. 제가 엉뚱하게 딴 놈, 범인이 아닌 놈을 범인으로 지목해가지고 타박을 하는 경우가, 아이고. 전 대포를 쏠려고 그랬다고요. 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. 또 빨간 애들 기어나오는데? 얘 왜 안 죽니 근데? 얘 뜬적 아니야? 멈추는 거 보니까 뜬적 맞는데? 세이버한테 좀 맞으면 아프지 않나? 안 아픈가? 야, 이 부대 머신 각캔 거 보소. 미세리아 두 마리 나올 때 혼자 세 마리 나오네. 이게 갓캐다. 이거 뜬적 밀치기가 낫겠는데요? 그러면 여기서 들썩들썩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그 사이에 멈추면은 가장 안전하겠는데? 뜬적 밀치기 좀 찾아봅시다. 근데 공속이 빠른 뜬적 밀치기는 없을 것 같은데? 하여튼 이거 이렇게 오래 하고 있을 순 없잖아. 사실 오늘 10분 안에 10분 컷할 예정이었는데 죽이긴 죽였네요. 세이버가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빨리 못 죽였어. 세이버가 제 무한 박제논 사이에 프리디를 미친듯이 날렸어야 되는데. 좀 찾아봅시다. 뜬적 미는 놈. 야, 이 통수네 나름. 왜 12레벨이야? 10레벨도 아니고. 검색해서 떠있는 적을 날려. 좀 빨리 날릴 수 있는 애. 아샤만 칸에 또 하나 끼면 안 되죠. 3연타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 정도밖에 없네요. 그냥 빼도 되겠지. 흰적이 안 나오잖아 어차피. 뭐 그 흰적이 안 나와도 갓캐긴 한데 몸빵이 좀 되니까. 하지만 요렇게 가서 영구박제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좀 신경 좀 써서 하겠습니다. 대충 하면 대충 박제가 될 줄 알았더니 대충 아무것도 안 되네요. 자, 일단 처음에 하는 일은 똑같죠. 엄청 세긴 하네. 한 방에 이게 죽으면은 2만 이상 딜이 들어온다는 얘기죠. 2만 5천인가? 저 빨간 개딱지를 잘 잡을 수 있도록. 뭐야, 왜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? 캔이 좀 나가서 주시고. 이 나가면, 구대머신 나가면은 지금 힘 못 쓸 것 같죠? 신경 좀 써줄게요. 좀 사거리 긴 놈. 얘가 더 길긴 하지만 앞에 받쳐놓을 놈이 있으면. 자, 이제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주시고. 전몹은 캔이랑 너네들이 잘 제거해야 된다. 날려버렸고. 아! 구대머신 헛방질인 것 같은데요. 야! 한 방에 터진다고?
너무 쇼킹한 걸 봐버렸는데. 아, 이게 연구박제 될까요? 타이밍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나쁘고요. 아, 이게 연구박제가 힘드네. 난 네가 그렇게 한 방에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빨간 놈한테만 좀 못 견디죠? 미세리아 그래도 뜬적한테 엄청 강하다고 좀 버티긴 하는데. 야, 이거 걔한테 한 방 맞으니까 터지네. 이옥이 불러와야 되나?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덱이 그냥 터지네. 흑탄향 하나 빠진 게 좀 크군요. 그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잖아. 덩이 터질 때까지 한번 농성을 해봅시다. 농성을 좀 해보자고. 자, 대관계 복지 좀 잡아주시고. 야, 얘가 한 방에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. 한 방은 버텨야지. 울슈랜데. 아이, 지가 무슨 개복치 컨셉을 잡고 있어. 왜 한 방에 터지는데? 아, 요, 얘 때문에, 헛방, 영웅이었고. 그냥 멈춰야지. 뭐하니. 그래도, 캔이 이런데, 이래서 갓캐라는 거죠. 라인 유지해주는 거 봐, 다시 밀어가지고. 아, 갓캐다 갓캐. 잠깐, 이거 얘가 히트팩 시키는 동안 얘가 써가지고 멈추는 게 맛이 그렇게 겹쳤다고? 그럴 수 있죠. 캔이 끝까지 밀어줬으니까 누군가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춘이야 캠뿐이야? 뭐 이거 안 밀리는데 얘네들? 다시 다음 캔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아무 힘 없어?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군요. 아, 한 방에 터진다고? 요번에는 한 방에 터지진 않지 않을까? 잠깐만 기다려봐 너. 밀고 멈춰! 못 멈추는군요. 아, 너 실망이 진짜 크다. 울슈력 어떻게 한 방에 터져? 딴 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한 뜬적 엄청 강하다는 있어야겠구만. 아, 캔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? 완전 개망신 당할 뻔했잖아. 캔이 참 각해요. 캔, 요, 스트리트 파이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춘리랑 캔인데, 사람들이 춘리는 초각해라고 찬양을 하는데, 캔은 왜 찬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. 안 써봤나? 탁상 공론하고 이게 써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, 진짜. 캔 체력이랑 이런 게 딱 버티고, 다음 턴까지 버티기 좋게 디자인돼 있고, 지금 스테이지 구성상. 진짜 갓캐거든요. 근데 캔이 갓캐란 얘기 별로 안 나오는 거 봐서 대부분 그냥 탁상 공론이다. 등수놀이 이런 거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. 요거 스펙만 밝혀졌을 때는 춘리도 갓캐란 소리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써봐야 합니다. 이게 하나 더 있지. 실망스러운 애는 당장 당장 제거해주고. 너무 실망스러웠어. 이거는 용서가 안되는 수준이거든요. 떠있는 적 최소한 강하다나 맷집 정도는 붙여 있어줘야겠어. 너 뭐냐? 아니,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. 카메라맨 나오면 엄청 쉽긴 하겠다. 빨간 적 때문에 안될 수도.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 화끈한 걸 원하거든요. 해변의 쿠 그냥 엄청 강할 뿐이잖아. 올 맷집 슈퍼 제우스? 그래봤자 40만밖에 안 되는데. 어? 얘도 떠있는 적 맷집에다가 움직임 멈춘. 얘가 맷집이 아니라 엄청 강하다 했다 그랬나? 값도 싸네?
대가가 끌린다. 뭐 이 정도면 편안하지 않을까요? 설마 한 방에 터지진 않겠지? 추태였다 그건. 그건 용서 못하지. 아무리 관대해도. 그것도 발이 좀 빠르니까 켄이랑 같이 나갈까? 얘 나름 눈에 슬슬 띄기 시작하는데요?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같은데? 엄강 메타가 슬슬 오는 것 같긴 해. 무조건 맞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긴 하거든요? 맷집이랑 엄강이 좋은데. 오케이, 발이 빠르니까 앞에 붙어줄 수 있겠죠? 헛방질 좋았고. 자. 앞에 있는 멈춰줬고. 뒤에 있는 놈 해주시고. 둘이 동시에 죽었네. 맷집이 비스무리한가 보죠?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연구박제의 꿈은 또 어떻게 날아가버린 것인가? 아, 요걸 밀어줬으면 어떻게 캔슬이 돼서 공격을 못하거든요. 참 좋은데. 법박으로 좀 멈춰주나 이제? 연구박제 각인가? 빨간정 나오면 터질 것 같은데요? 춘리가 못 밀어주지 이건 다. 다 못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아, 캔이 살아있었으면. 얘를 지금 안 꺼낸 이유는 좀 박제를 해두고 패면은 일단 빨간 적은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자. 얘를 걔가 한 방에 엄청 세더라고요 지금 봤더니. 요걸 어택으로 밀어서 캔슬만 해주면은 안 맞는데. 그럼 그 다음 턴에 또 멈추고 해서 참 좋은데. 아, 참 좋은데 안타깝네. 그리고 요 친구 마음에 드네. 3600원에 쿨도 뭐 그렇게 느리지 않고 캔만큼은 아니지만 밥값 하는 것 같아요. 멈추기도 있고. 아, 지금 둘이 동시에 때리는 것 같은데. 그래도 연구박제 되나? 오케이, 된다. 일단 연구박전 됐어요. 타이밍이 안 좋긴 한데 캔이 모션을 캔슬을 해줘서 공격하기 다시 엇박이 됐네. 얘네 둘이 공격 타이밍이 일치하진 않으니까 엇박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뒤에 있는 애들 좀 돌연사 시켜주시고요. 이제 빨간적이 나와가지고 좀 힘들 듯? 네, 한방 물리면 갑니다. 독을 쏘나봐요. 연구박제하고 한참 팬 것 같은데 또 배율을 미친듯이 먹여 놨나봐요. 한참 팬 것 같은데 뭐. 아, 이거 걔 죽은 다음에 내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. 춘리 믿는다. 죽여라. 오케이, 됐고요. 뜬정 멈춘다를 셋이나 넣는데 연구박제를 못하다니. 춘리가 뜬정까지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얘는 좀 너무하는 생각이고요. 그건 좀 너무하지. 자, 이제. 아니, 이걸 못 멈춘다고? 셋이나 있는데? 이제 안 풀리겠지, 설마? 개딱지 나오기 전까지 안 풀리겠죠? 아, 죽어버렸네. 아, 뭔가 속이 시원하지가 않네. 들썩들썩하게 해줬어야 되는데. 약간 아쉽습니다.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카운터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도 좀 버티네? 훌륭한 적이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덱을 짜진 않거든요.
어쨌든 10레벨인 줄 알고 한 판만 하려고 그랬는데 세 판을 하게 됐네요. 그래서 오늘도 20분? 난 원래 20분 찍는 건가? 찍다 보면 항상 20분이에요. 자,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